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대표적인 평화교류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제1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남북의 두 세대가 서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의미 있는 대회였다. 그러나 그 역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8월 두 번째 대회를 10여일 앞두고 경기도 접경지에서 목함질의 폭발과 대북 확성기로 인한 남북 포격전이 발생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제2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결승전 당일 방문단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경기장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드라마 같은 감동 스토리를 펼친 두 번째 대회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한 사람의 오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스포츠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북측으로부터 모두가 깜짝 놀랄 엄청난 선물을 제공받기도 했다. 저 김경성이는 북한과의 만나서 한 번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김경성이랑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김경성이란 사람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가 유지된 거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모든 대화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조차 대회는 해외 경기를 통해 펼쳐졌다. 이 대회에 참가한 북측 관계자들에게 심원순 강원도지사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한반도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가 되길 원하는 한반도 기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북 체육 교류에 큰 이정표를 남긴 아리스포츠컵은 평양에서 네 번째 대회를 열었고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그동안 큰 합의를 해놓고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잘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대회에 직접 참가한 선수들은 당시 경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희가 5-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어도 제가 한 골을 넣었을 때 그 북측에 계신 시민분들은 저희가 마치 북측과 남측 애들로 갈라진 것처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같은 한 민족같이 저희가 골을 넣든 넘어지든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놀라서 더 열심히 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취해지거나 할 때는 북한 그 17번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였는데요? 일단은 경기 중에 저가 넘어졌는데 먼저 다가와줘서 일으켜주고 그랬던 점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프로팀에 만나게 되면 같이 열심히 뛰어보자. 넌 나보다 못생겼지만 축구 실력은 비쎄. 당시 여기 바라봅니다. 일단 좀 대단하고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남북의 평화적인 민간 교류만이 목적은 아니다. 거기에는 더 거대한 목표가 담겨 있다. 올 이제 11월에 평양에서 경기를 열린다면 그 선수들 우리가 단일팀을 만듭니다. 단일팀을 만들어서 유럽 그 무대에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할 거예요. 유럽 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승을 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15살짜리 아이지만 10년이 지나면 2000년대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2032년 월드컵은 남북한 지역에서 공동 개최도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남북의 이 그 어린이들이 힘을 합해서 나중에 그 단일팀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10년 후에 낸다면 그때는 통일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포츠 교류는 변화무쌍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온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축구, 특히 유소년 축구는 작고 둥근 공 하나로
경계와 이념과 온갖 정치 상황을 무장해제시키는 민간 외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질감 대신 동질감으로 어우러진 남과 북의 어린 꿈나무들, 그들의 발끝에서 실현되는 마법 같은 평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승부를 넘어 하나가 되다.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